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계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구성 부분인 소행성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소행성대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는 지어낸 이야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정정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지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흥미로운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소행성대가 대체 뭘까? 보통 소행성대라고 하면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작은 돌멩이 크기부터 준행성 크기까지 무수한 천체가 우글거리고 있는 일대를 말합니다. 이런 일대를 연구자들은 이른바 메인벨트라고 이름 붙여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 있는 카이퍼벨트 등의 비슷한 지대와 구분 짓고 있습니다. 소행성대에 관한 오해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그곳에서는 천체끼리 아주 가까이 붙어 있고 그곳을 마치 뚫고 나가야 하는 미궁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주 판타지 작품에서 온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게임이든 판타지를 창조하는 분들은 우주 공간을 표현할 때 흔히 바다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행성은 바다의 섬들, 그리고 소행성대란 마치 그 행성의 섬들 주위에 펼쳐진 산호초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그 이미지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소행성은 몇 킬로미터나 끝없이 이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양계 밖에 보내진 우주 탐사선이 메인벨트를 통과했을 때 눈에 띄는 큰 위험과 조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소행성대가 행성 페이톤이라는 설입니다. 행성 페이톤이 목성의 중력이나 어떤 큰 이변에 의해 파괴되어 소행성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는 연구를 통해 실제로 그런 대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태양계에서는 지금보다 행성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 그 궤도도 불안정해서 행성의 충돌과 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는 행성 테이아가 부딪혀 그 충돌로 생긴 파편들이 모여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화성이 대기를 많이 잃은 것도 명왕성 정도 크기의 천체 충돌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잦은 행성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메인벨트의 소행성이 거대 행성 페이톤의 파편이다 라는 주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인벨트의 질량은 전부 합해도 달 질량의 겨우 4%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그 반 이상의 질량은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히기에이아 이 네 개의 주요한 천체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은 어느 쪽이든 메인벨트 형성에 관여했습니다. 태양계는 갓 태어났을 때 무수한, 이른바 미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미행성이란 서로 부딪히고 또 한쪽 천체가 다른 쪽 천체에 떨어졌다가 점점 커지는 크고 작은 천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소행성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높은 밀도의 핵, 그리고 고온의 멘틀을 가진 직경 500에서 1000km에 이르는 천체 원시 행성이 몇 개 생겨났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그 근처에 목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성은 많은 양의 물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형태를 이루고 있던 미행성에까지 자신의 중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행성의 운동은 어질러지고 무질서해지면서 완전한 행성이 탄생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메인벨트의 몇몇 영역이 완전히 텅 빈 이른바 커크우드 간극인 이유도 바로 목성의 중력 때문입니다. 어떤 천체도 그곳에 도착하면 어딘가 멀리 튕겨나가거나 목성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틈새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이외의 장소에서는 원시 행성이 오로지 운동 속도를 높여가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부딪혔고 그 충돌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메인벨트는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원시 행성이 산산조각 나자 그 파편으로 각각의 소행성족이 생겨났습니다.
궤도의 특징과 화학 조성이 유사한 소행성 무리를 소행성족이라고 합니다. 소행성대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천체. 메인벨트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별은 당연히 세레스입니다. 1000km보다 조금 작은 직경의 천체로 예전에는 메인벨트에서 가장 큰 소행성이었지만 2006년 무려 준행성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세레스는 내부에 층상구조, 멘틀, 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는 적어도 하나의 화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폭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레스의 승진 후 가장 큰 소행성의 이름을 걸고 경쟁을 벌인 것은 베스타와 팔라스였습니다. 크기를 측정하니 가장 큰 소행성 자리의 주인은 베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아슬아슬하게 완전한 구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베스타는 소행성 중 가장 밝은데요. 그 점에도 흥미를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인벨트 중에서도 유일하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이 베스타를 발견한 것은 느지막한 1807년의 일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당시 베스타가 처음과 거의 변함이 없고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남은 몇 안 되는 미행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행성이라는 벽돌이 존재하고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많은 위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베스타에는 핵이 있고 옛날에는 화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멘틀은 이미 식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 중에는 베스타를 소행성이 아닌 원시행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행성 이다는 약 20억 년 전 큰 천체가 부서진 뒤 생겨난 소행성족 콜로니스족의 소행성입니다. 이다는 그다지 크지 않은 크기로 가장 긴 변도 약 60km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틸이라고 하는 훌륭한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다는 이런 달이 발견된 소행성 제1호이기도 합니다. 다크틸의 크기는 150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궤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다에서 65km 이내로 접근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1993년 탐사기 갈릴레오가 다크틸을 발견했을 때 다크틸은 이다로부터 약 9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행성 실비아는 키벨레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위대한 천문학자 카밀로 플라마리온의 아내와 고대 로마의 건국자 로뮬루스와 레무스의 형제인 어머니 레아 실비아에서 따왔습니다. 많은 다른 소행성들과 달리 실비아는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돌이 아니라 돌 조각들의 모임, 다시 말해 암석이 중력으로 모여있는 여린 집착물입니다. 실비아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지나 공기구멍이 난 초콜릿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피의 60%가 전부 공동일 수도 있습니다. 실비아의 크기는 대략 세로 363, 가로 249, 깊이 191km의 직방체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또한 실비아에는 위성이 두 개 있는데요. 학자들이 둘 이상의 달을 인정한 최초의 소행성이기도 합니다. 실비아의 첫 번째 위성, 로뮬루스는 200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름은 약 15km로 실비아와의 평균 거리는 약 1340km입니다. 3.5일 남짓한 시간을 들여 소행성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성 레무스는 로뮬루스의 약 3분의 2 크기로 로뮬루스보단 실비아와 더 가깝습니다. 약 694km 떨어진 궤도일을 1.357일에 걸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가스프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1년에 탐사기 갈릴레오가 접근한 최초의 소행성이 된 이후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감자처럼 아주 작은 천체를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했습니다. 천문학 스케일로 보자면 아주 짧은 거리죠. 천문학자들의 눈에 비친 것은 크레이터 투성이의 작은 천체였습니다. 가스프라는 형성된 이래 운석, 혹은 자신보다 작은 소행성에게 몇 번이나 부딪히는 자잘한 충돌을 견뎌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행성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2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SNS 공유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동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